HMM이 배당 확대 등 주주가치 환원을 적극 추진합니다. HMM은 지난주에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주 환원 정책 및 경영 전략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경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사업 구조로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주주 친화 정책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생산성 향상과 원가 구조 개선, 운영 효율화를 위한 혁신은 물론 재무 목표 관리 강화와 신용 등급 개선을 통한 자금 조달 및 투자 역량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업 설명회와 공시 등을 앞세워 주주와의 소통도 강화합니다. HMM은 급속도로 변하는 글로벌 물류 환경에 대응해 고효율, 친환경 선박을 적시에 확보하고 국내외 거점 터미널과 물류 시설도 확대하겠다며 ESG 선도 기업으로의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전했습니다. HMM은 올해 3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지만 해양진흥공사와 관련해 주주가치 희석 우려로 주가가 하락한 바 있습니다.